최대 초대호로 꼽혔던 크래프톤인데 그동안 뭐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공모주 청약 일정도 미뤄지기도 했고 결국은 청약 흥행에는 실패를 했군요. 예래 기자. 네. 권 앵커는 공모주 청약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. 성 기자는 했나요? 크래프톤 예, 했습니다. 네, 하셨나요? 지금 근데 제 분위기를 주위에서 보면은 중복 청약이 이번에 가능했었는데 그냥 한 곳 정도만 좀 안 해보면 아쉬우니까 네. 해본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이 지난 2일, 3일 이틀에 걸쳐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세계증권사 말씀드렸듯이 중복 청약이 가능했는데 예상보다 이 청약에 대한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. 청약 증거금이 총 5조 358억 원이 모였고요. 경쟁률로 봐도 7.79 대 1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.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증거금 규모가 수십조 원을 끌어모은 다른 대역급 공모주를 크게 밑돌게 나왔고요. 뭐 SK IET,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이고 중복청약이 막혔던 카카오뱅크의 10분의 1에도 이 증거금 수준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경쟁률도 보시는 바와 같고요. 또 이 같은 기간에 채용 플랫폼 업체 원티드랩도 공모 청약을 했는데 증거급이 5조 5,291억 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러면 청약을 하신 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증권사의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를 공모를 청약을 하셨다면 4주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세계증권사 하셨으면 최소 12주 정도는 확보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흥행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시선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이유는 크래프톤은 애초에 이 희망 공모가를 한 45만 원에서 55만 원 선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해라. 너무 이 공모가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희망 밴드 상단을 49만 8천 원까지 낮췄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이 되기는 했는데 비싸다는 논란은 지속이 됐었고요. 여기에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도 233 대 1 정도로 저조했습니다. 최근 인기 공모주 수요 예측 경쟁률이 통상 1000 대 1을 기록했으니까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저조했다. 흥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네. 또 어제 또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해서 정신적인 아편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규제 우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급락했고 우리 증시에서도 펄어비스 급락했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오늘 조금 다시 그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. 펄어비스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크래프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거 좀 정리해 주시죠. 그럴게요. 하필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맞아요. 돼서 오전에 이 중국 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영 매체에서 이 온라인 게임이 정신적 아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.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당국이 보다 규제에 확실하게 나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. 최근 이 중국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접속 이용 시간 제한하는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업체들이 미성년자가 심취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내놓아서도 안 되고 또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게임 접속을 하면 안 되고 만약 네. 이것을 어기고 미성년자가 접속을 했을 때는 업체의 처벌을 또 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근데 중국 쪽에서 먼저 사교육 쪽에 제재가 있었어요. 그 이후에 이제 다음 타깃으로 게임이 선택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 때문에 중국 홍콩 증시 어제 이 게임주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고요. 그런데 이 기사가 오후에는 삭제가 됐습니다만 오전에 이 소식이 결국 전해지면서 크래프톤 일반 청약, 이 공모 청약 분위기에는 좀 찬물을 끼얹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공모주를 보통 단기 차익 실현의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갈 투자자가 아니면 단기 악재에 굳이 공모를 하지 않겠다. 이러한 좀 시선들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네. 자, 크래프톤이 지금 중국 쪽의 매출이 꽤 높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앞으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크래프톤의 2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. 근데 이 텐센트가 크래프톤의 핵심 매출처인데요. 어제도 이 텐센트 관련해서 6%대 하락 나오면서 국내 게임주 역시나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크래프톤이 텐센트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,610억 원 정도였는데 국내를 제외하고
아시아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그런데 크래프톤 측에서 앞서 이 설명회 통해서 밝힌 바로는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 50% 정도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. 일단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언급은 했는데 예전에 넥슨도 그렇고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은 투자할 때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개를 또 어떻게 해나갈지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도 좀 투자 포인트로 꼽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크래프톤은 참 그 청약 과정에 있어서 참 악재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상장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전망과 또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제도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일단 우여곡절 끝에 10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네.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 공모가 수준으로 봤을 때 시총 한 24조 원으로 추산을 해본다면 단숨에 코스피 16위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.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한 것 같아서 좀 네. 중립적인 시선에서 투자를 해봐도 될까라고 고려를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투자 포인트를 몇 개 꼽아와 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 글로벌 게임 시장의 규모,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 규모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이 2020년에 200조 원 규모에서 3년 후에 2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 배틀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엘리온 같은 다수 글로벌 게임 IP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. 또 최근 게임업계에서 멀티플랫폼 전략이 대세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게임 IP를 변환을 해서 PC나 뭐 모바일, 콘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역량도 가지고 있다는 점. 그리고 앞서 크래프톤 측에서 공모자금 중에 70% 상당을 인수합병에 쓴다고 밝혔던 만큼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사업 확장성 같은 것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투자 전략을 구사하실 때 신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로 작용할지도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지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상장 직후에 매도될 물량이 한 7조 원에서 8조 원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 크래프톤이 상장 후 15일 동안 지금 시총 규모를 유지를 해서 코스피 순위권을 유지를 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됩니다. 그 이유가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. IPO 기업이 상장 후에 15 영업일간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50위권 안에 있으면 조기에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특례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관련해서 ETF 추종 자금이라든지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